쇼에 모셨던 분들 가운데 네. 가장 직책이 높은 분을 네. 모셨습니다. 대통령을 모셨어요. 대한민국 3대 대통령이 계시죠. 밥통령 백종원, 대통령 강형우, 그리고 이분은 대한민국 육아 대통령이십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님 어서오세요. 와, 오은영이다. 오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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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오은영. 컴온. 야. 드디어 컬투쇼에 오셨군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분위기군요. 네, 그럼요. 야, 반갑습니다. 오은영입니다. 와! 그냥 어떤 미사 여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 오은영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났죠. 끝나는 예. 거예요. 아, 이런 라디오는 좀 출연을 해보셨어요? 저 라디오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컬투쇼는 처음인데요. 아, 네네. 굉장히 재밌네요. 저 아까 미리 와서 보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예. 재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5368님께서 오은영 박사님 강연 가서 뵀는데 완전 미인. 화면에 다 안 담겨요. 몸매도 대박. TV에서 보는 것과 정말 다르게 마르셨던데요. 많이 놀랐습니다. 애 둘 마음이 참으로 존경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네. 아니, 실무 저도 TV에서만 뵙다가 처음 뵙는데 되게 동안이신 것 같아요. 어떡하죠?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네. 아, 못 나세요. 미안합니다. 그럼 네. 살짝 떠계세요. 그럼 네. 선생님 살짝 떠계세요. 끝났어요. 네. 아. 다리가 짧습니다. 다리 짧은 사람이 저 아주 친한 지인 송은이. 아, 송은이 씨. 네. 우리는 만나서 그 왜 약간 바 스툴 있잖아요. 네, 바. 의자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왜냐? 아, 그렇구나. 우리 내려올 때 뛰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아, 아, 바의자, 바의자. 네, 네. 떨어지면서 이제 발목도 다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 평소 TV에서 뵙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네. 어디 가시는 게 어디 공항 가시는 길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제가 이제 LA에 가는데요. 네. 일하러 갑니다. 네, 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네. 미국 이민 네. 이주 올해가 120주년 되는 해예요. 아, 그 기념으로 무슨 행사가 네, 네. 있으신 모양이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민들 만나 뵈러 가는데요. 네,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사시는 분들 네. 또 주재원들, 네, 네. 유학생들 또 가서 만나 뵙고. 만나 뵙고 또 네. 마음을 또 어루만져 주셔야죠. 네, 네. 또 네, 뜨거운 열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토크 콘서트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 거 끝나시고 바로 공항으로 가시는 겁니까? 네. 공항 가서 좀 배고프니까 라면도 좀 먹고 네, 그러려고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오은영 토크 콘서트는 어떤 분위기일지 국내에서도 지금 콘서트를 앞두고 계세요. 언제부터 또 하시는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작년부터 계속 하고 계셨죠?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작년에는 이제 1도의 변화 그래서요. 우리 삶에서 1도라도 조금씩 변해보자. 이제 큰 차이를 못 느껴도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다른 길로 가 있다. 먼저 이렇게 해서 작년에 만나 뵀었고요. 예, 예. 올해는 더할 나위 없이. 더할 나위 없이? 네. 날마다 당당당입니다. 아, 날마다 당당당. 콘서트 제목이, 공연 제목이 네네, 네. 날마다 당당당. 네. 3월부터 이어지는데 고향을 필두로 해서 이제 안산, 부산, 뭐 전주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네네, 마음을 어루만지러 다니실 거예요. 네. 그죠?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이 토크 콘서트는요. 이 분위기가 좀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현장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눈과 눈을 맞추고 또 안아도 드려요. 제가. 진짜. 네, 네. 그래서 다 우리 서로 어깨 이렇게 안아주고 또 마음을 나누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또 현장에서 삶의 에너지와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나누거든요. 진짜 뜨겁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그래서 합니다. 컬투쇼도 네. 되게 뜨겁기로 유명하거든요. 네네. 재밌고 왁자지 네. 거라고. 저희보다 재밌지 않지 않을까요? 네. 진짜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비슷합니다. 아니 근데 저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몰라서.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또 훨씬 더 재밌고요. 또 제가 학생들 이렇게 뭐 강의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네네. 토크 콘서트에서는 굉장히 많이 상호작용합니다. 네, 그래서 그 현장에 오신 분들과 정말 마음과 대화와 눈빛과 네, 이런 걸 나누기 때문에요. 재밌을 겁니다. 선생님 노래도 하십니까? 콘서트. 노래도 하라고 그러면
할 것 같은데요. 야, 목소리 얘기가 네. 워낙에 좋으셔서 조금하면 조금 잘하실 것 같아요. 가수 앞에서 제가 감히 조금합니다.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괜찮아요. 네, 제 앞에서 네. 우리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소리가 벌써 여기 딱 계십니다. 네, 여기서, 여기서. 그렇지, 여기 네, 두성, 두성으로 싹 지금 네. 뚫고 계세요. 야하. 와. 그나저나 이제 새학기를 앞두고 이제 봄이 오면서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이나 심리상태에서 신경 써야 될 때 것 같은데 네. 요즘이 더 많죠. 이 사계절로 따지면 1년 중으로 따지면. 그렇죠. 상담하시는 분들. 네, 우리가 보통 모든 게 3월에 시작을 해요. 입학 그다음에 또 입사. 모든 것들이 3월에 시작하니까요. 3월은 새로운 출발이라 마음도 들뜨기도 하지만 네. 2월부터 좀 긴장되죠. 아. 사람은 또 왜 새로운 환경에서는 언제나 약간 긴장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월부터 3월은 저는 조금 네,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 네. 선생님을 한번 찾아뵈려면 예약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선생님? 꼭 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네네 많은 네. 분들이 시간이 안 네. 된다. 아, 그만큼 이제 아프시다. 네. 정신 건강을 챙기려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9958님께서 안 그래도 질문이 하나 왔대요. 네네 9958님께서 상도동에 사는 예준맘이에요. 돌 지난 우리 아기 3월에 첫 어린이집 갑니다. 오늘 어린이집 OT 다녀왔어요. 어린이집도 OT라나?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해요. 네. 총각이라 잘 몰랐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집 OT 다녀왔어요. 어린이집 적응하는 동안 엄마인 제가 뭐를 도와줘야 할까요? 처음으로 네. 어린이집을 아예 보냈을 때 이제 아이가 이제 분리부라는 걸 처음 느끼기 시작할 거고 거기에 대한 적응하는 동안에 엄마는 뭘 응원을 해줘야 되는지 네. 궁금하신 분. 오, 잘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애가 있었으니까. 네. 예, 예. 네, 너무 좋은 말씀하셔서요. 제가 거기 좀 보태자면 네. 사실 1대1로 대할 때와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 아이가 딱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스트레스 받아요. 네, 어떨 때 보면 좀 쭈삐거리는 모습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왜 또래들이 네. 있는데 왜 그럴까요? 낯선데 가면 사람들 조심하거든요. 조심하게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늦게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 아이들 사이에 딱 들어갔을 때 부모는 내 아이가 눈에 확 띄거든요. 아, 그럴 때 조급해져요. 조금 기다려주면 애들은 또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렇지. 적응하거든요. 스스로 적응할 수 있게 네. 좀 이렇게 봐주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면 자꾸 그러죠. 들어가. 들어가 빨리. 엄마 보지 말고 막 들어가. 이러니까 어쩌면 이제 아이들이 더 긴장을 하죠. 그래서 3월에 첫 어린이집을 가는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요. 제일 먼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좀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가 충분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이렇게 봐줘라. 네.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네, 네. 적응할 때 동안. 계속 물어보는 엄마들 있잖아요. 네. 오늘 어땠어? 아 그랬어? 무슨 있지 않았어? 뭐 먹었어? 뭐 먹었어? 괜찮아? 맛있는 거 먹었어?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그런 거는 어때요? 네, 이제 궁금하죠. 궁금하긴 하겠지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요.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래서 좀 힘들었던 날도 있는데요. 그 힘들었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려워지죠. 그다음부터. 그래서 그거보다는 엄마가 또는 아빠가 오늘 즐거웠던 이야기,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해주세요. 아이한테. 오늘 엄마는 이랬는데 혜균이는 어땠어? 이러면 아이가 좀 편합니다. 오늘 아빠는 이런 걸로 좀 속상했는데 오늘 치열이는 오늘 어땠어? 속상한 일 없었어? 그럼 이제 아이가 조금 편하게. 마음을 여는 거구나. 애가 마음을 네. 열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너무 네네. 울으면서 다그치지 마라. 이것도 네.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먼저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뭐 애들도 애들이지만 요즘 이제 어른들도 마음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네. 요즘 어른들도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오시죠? 네, 진짜 옛날보다는요. 정말 좀 편안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변화를 많이 느낍니다. 네. 네. 저희 둘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예예, 저희 둘은 좀 네. 어때 보이시죠? 인물이 훤하시네요. 머리가 크거든요. 뭐 저도 못지 않습니다. 네. 아유, 예. 아,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예. 네. 예. 예.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었는데. 예. 예. 걱정 있어요? 황철 씨도 혹시? 뭐 여쭤보고 싶었던 거 개인적으로? 저는 걱정이 별로 없어요, 사실. 어. 네. 뭐 이렇게 뭐랄까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혼자 서울의 상경에서 계속 이제 뭐랄까 독학으로 뭔가 이루어진 네, 스타일이다 보니까 뭘 배우는 게 사실 좀 더 어색할 정도로 혼자 자꾸 이렇게 하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혼자 좀 삭히는 것도 좀 잘 삭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스트레스 받아도 좀 잘 흡수하고. 저는 저 와이프랑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제가 와이프한테 소원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혼자 살아보는 게 소원이다. 아. 아니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같이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독립 아예 안 해보셨어요?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결혼해서 와이프랑 계속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애랑 같이. 근데 그런 걸 얘기했는데 그럼 하고 싶으면 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런 얘기했을 때 와이프의 심리는 어떨까요? 그럼 영원히 나가 살아. 그거는 저 세상 가서 혼자 살아야 할 건데. 네, 그러지 않을까요? 와. 아니 근데 우리 치어 씨가 아까 그 말씀 하셔갖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사람들이 걱정, 고민 이러면 너무 무겁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근데 이거를 생각이라는 단어로 다 바꿔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나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언제나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과 또 그 뒤에는 감정이 따라오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아예 정말 다행이신데요. 그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나의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는 고민 같은 거 없어요. 고민 없습니다. 그러면 아 너무 다행이신데요. 이 고민을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하는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과 나의 삶과 또 이전의 나의 삶 또 앞으로 펼쳐지는 나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이라는 말로 바꾸니까 뭔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와, 근데 우리 박사님도 다른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엄마시잖아요. 네. 와, 아이들을 키워오셨을 거고. 네. 지금은 이제 뭐 다 성인이 네, 됐죠? 이제 성인입니다. 예. 네. 힘들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은? 근데 성인이 돼도 힘은 들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다 또 태균 씨도 아빠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부모가 된 순간부터 그냥 내 삶을 다 할 때까지 내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냥 부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기 때는 또 먹여줘야 되고 돌봐줘야 된다면 또 크는 동안에는 지도를 해야 되고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되고 또 뭐 사춘기 청소년이 되면 또 많은 것들을 의논해야 되고 성인이 되면 먹여주고 씻겨줄 필요는 없지만 또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또 같이 나누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많은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면서 그냥 내가 한번 부모가 된 이상은 내 삶이 마감이 될 때까지 부모인 것 같습니다. 멋지다. 네. 말씀이. 근데 좀 되게 바쁘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시는 동안은. 네. 어떻게 엄마 역할을 해내셨는지. 아이들은 또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엄마에 대해서. 그렇죠. 아이들도 제 아이를 포함해서 모든 아이들이요. 부모가 언제나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도 너무 사랑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목숨도 바치잖아요. 그럼요. 아이를 위해서요. 근데 언제나 예쁘고 사랑스럽지만은 않아요. 그렇지. 아이, 어떨 때는 순간 그렇지. 내 순간 찰나 막 저거를 그냥 내가 그냥 나 이거 본 거 나 집에서 본 거 같은데. 네. 아니 그런데 언제나 사랑은 하죠. 그러나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 이제 생활 속에서 순간 찰나 어떨 때는 아우 제가 왜 저럴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애들도 그래요. 우리가 언제나 좋지는 않아요. 네. 똑같은 입장인 거야. 네, 그래서 뭐 저희 아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저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키웠어요. 그냥 그리고 저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거는 굉장히 긴 여행이거든요. 이렇게 인플루엔자 독감 걸리면요. 약을 하루에 두 번씩 5일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때 좀 아픈 걸 참으면 대체로 좋아져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거는 5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5개월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요. 최소한 2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서 굉장히 긴 과정인데 그래서 아이랑 이제 여행을 같이 떠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삶의 여행. 근데 여행을 우리가 떠났을 때 보면 네네. 그 순간에 뭐가 안 맞아갖고 싸울 때도 있고 네. 여행지에서 그럼요. 그럴 때도 있고 네. 너무 주기 잘 맞아갖고 그냥 네. 막 좋은 날도 있고 네, 맞습니다. 따로 있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예. 따로 그래서 있고 싶은 걸 많이 말씀하시네요. 네, 그러네요. 반복하는 거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긴 여행을 같이 떠나는 건데 이제 대체로 엄마 아빠가 같이 계시면 이제 함께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렇죠. 이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내가 부모인 내가 마음의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예.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나의 선을 잘 생각해서 그것을 잘 다루고 사는 거지. 언제나 그 선을 너무 넘으면 계속해서 못해요. 네,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키워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날은 내일 놀자. 오늘은 정말 놀고는 싶지만. 솔직하게 네. 엄마도 아빠도 네, 쉬어야 돼. 상황을 얘기해 줘야 하는 거야. 오늘은 지금은 쉬어야 되겠어. 미안하다. 내일 꼭 놀자.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그거를 내가 오늘 하루만 참으면 이렇게 해서 이 선을 넘으면 그 다음 날 또 하면 아, 얘는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얘는 끝이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좀 육아를 좀 물론 어렵지만 또 이게 말처럼 쉽진 않지만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게 분배를 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아, 말씀만 조금 계속 듣는데도 벌써 1부가 끝났어요. 끝났어 1부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문자를 받겠습니다. 2부로 넘어가 있을게요 저희끼리. 네. 나도 좋아 결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go 자 걸트쇼 특별 초대수 오은영 박사님과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지금 문자가 난리 났습니다. 5885님께서 오은영 박사님 문자도 보낼 수 없을 만큼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래서 Q&A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 네. 아, 쇼다는 듣는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델인가 와우 자 고윤덕 씨부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네. 고은영 박사님, 아 고은영이래. 오은영 박사님, 아, 고윤덕 씨라. 오은영 박사님, 자꾸 아이가 몰래 과자를 숨겨놓고 혼자 먹어요. 음식은 식탁에서만 먹으라고 그리 말을 해도 그러네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아빠가 뺏어 먹은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걸 자꾸 네. 이렇게 침범당한다고 생각하고. 네. 아니면 혹시 과자를 좀 자꾸 먹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도 몰래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가 좀 원래 동방 예의지고 예, 예. 이렇게 다른 사람 많이 배려하는 그런 국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뭐가 있으면 자꾸 나눠 먹으라고 해요. 네, 주변 사람과 나눠 먹으라고 하고요. 공 하나라도 나눠 먹는 네. 거야. 뭐. 너무 좋죠. 미덕이죠. 그리고 애가 뭘 먹으면 꼭 어른들이 한 입 달라고 해요. 아, 진짜. 그놈의 한 입만. 네. 그놈의 한 입만. 아니 물론 너무 정겹죠. 다 좋은데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자기 소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거 먼저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보다 자꾸 먼저 나눠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야 그러는데 나눠 먹어야지 말하고 내 건데 그럼 너 자꾸 욕심 부리면 다시 안 사준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쩌면 나의 소유 내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애써 걱정해서 여기 지금 보내신 거잖아요. 네네. 이 아이가 너무 자기 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지금 그래갖고 네. 숨어서 먹는다니까. 네, 물론 나눠 먹는 건 너무 좋은데요. 남의 거 몰래 먹지 않으면 자기 과자 자기가 먹는데 뭐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걱정거리가 아니네요, 네. 고윤덕 씨. 네, 그래서 애써 먹지는 마세요. 네, 우리 윤덕 씨는요 아이한테요, 그 네 과자 맞아 편안하게 먹어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훨씬 줄 것 같아요. 한 입만 금지. 네, 한 입만. 고윤덕 씨 과자는 고윤덕 씨만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8590님께서 안녕하세요. 20개월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저희 아들이 요새 들어 갑자기 옷을 입지 않는데 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엄청 고민거리입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20개월 아들인데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한다. 네. 제가 어릴 때였는데. 그랬어. 예. 팬티 안 입고. 네. 지금은 입으시죠? 지금 입죠. 아니 어른 돼서 안 입는 분들 있어요. 속옷을 안 입는 사람 꽤 많죠. 네. 네. 아니 근데 뭐 우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20개월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
내 것이 원래 내 몸, 원래 타고날 때부터 내 것이 아닌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자기 몸에 붙이거나 걸치는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바깥의 자극인 외부 자극이라고 하죠. 외부 자극인 옷을 내 몸에 닿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20개월 아들은 촉각이 예민한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부모가 어릴 때 유아 마사지 많이 해주시면요 많이 좋아져요. 마사지를. 네, 매일 하루에 한 번 되게 샤워하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보습의 목적으로 이렇게 로션을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가볍게 살짝 눌러주면서 쭉쭉 문질러주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니 부드러운 뭐 수건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좀 살짝 위에다 이렇게 해서 위에서 마사지를 해주면 그렇죠. 오히려 살짝 눌러주는 느낌이 있으니까 살짝 눌러주는 그렇구나. 것도 좋고요. 부모가 사랑을 담아서 많이 안아주고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겠네요. 물론 대체로 크면서 좋아지는데요. 옷을 안 입으려는 아이도 있고 반대로요. 입은 옷을 안 벗으려는 아이도 있어요. 맞아요. 하나만 계속 입으려는 아이도 네. 그리고 옷이 딱 붙어야 되는 아이가 있고요. 지퍼를 꼭 목까지 이렇게 채워야 되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목 올라오는 폴라 같은 걸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내리는 애들이거든요. 답답해. 저는 제가 그랬었고 목폴라를 어렸을 때 되게 싫어했던 느낌이 나고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는 후드티만 입으려고 그랬어요. 네. 늘 이걸 모자를 쓰고 그 어린이집도 그러고 다녔어요. 네네. 귀여워. 걔만 사진 찍으면 늘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그게 좀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우리가요 경사라든가 또는 발을 이렇게 땅에 댔다가 위로 떼고 이러는 것들을 다루어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양발 점프 같은 거 배우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맞아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올 때 앞으로 넘어질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력을 다루어내거나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꾸 앞으로 넘어질 것 같은 애들은요. 색을 메거나 후드티를 이렇게 입어요. 모자를 쓰면 한결 덜 넘어질 것 같아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는 아이들, 이렇게 경사로 같은 거 무서워하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가벼운 아이들 왜 배낭 있잖아요. 가벼운 거. 그거 메주라 그러면 훨씬 애들이 편안하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듣고 계신 분께서 이제 해결책을 보내주셨어요. 안성찬 님께서 팬티 안 입었다가 한번 찡겨보면 팬티 바로 입습니다라고. 뭐 지퍼나 이런데 한번 찡겨보면 바로 입는다. 속옷은 너무 위생이나 이런 데 되게 중요하죠. 예. 그리고 또 이 촉각이 예민한 아이들 중에는 팬티가 자꾸 이제 사이에 낀다고 자꾸 잡아 이렇게 당기니까 맞아. 그럼 또 또 집단 내에서는 약간 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안아주고 마사지 해주시고 네. 안아주면 또 엄마가 입은 옷이나 아빠가 입은 옷에 피부 촉감이 가니까 그렇구나 이러면서 익숙해질 수 있죠. 고6.17님 했고요. 이거 할까요? 둘째가 24개월인데 기저귀에 변을 싸면 자꾸 만져요. 농이다. 어느 날은 기저귀에 있던 변을 꺼내서 소파 위에 올려놓은 적도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는 거? 애들은 똥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아이들이 이때요, 뭐 똥, 오줌, 쉬, 방귀 이런 거 되게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변을 싸면 이제 그 대변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다면. 잘 알고 있다면. 그런데 이제 이런 행동을 할 때는요 부모의 반응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만졌더니 부모가 막 화들짝 놀래면 아이들이 한 행동에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영향을 받네. 리액션이 좋으니까. 네, 뭐 그러기도 하고요. 또 약간 부모한테 섭섭할 때 관심 받으려고. 네, 그때는 좀 속상해봐라 이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변은 배변 훈련이 잘 된 상태에서 변 문제는 늘 부모 자녀 관계를 반드시 한번 되짚어 보셔야 돼요. 그런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네. 아이 입장에서는 강아지도 좀 그렇잖아요. 네네. 그럼 신발에다가 막 맞아. 수변 봐놓고 막 그게 관심 받으려고 하는 그렇죠. 리액션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요. 의외로 변비가 있는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변비가 있으면 맨 바깥쪽 변은 좀 딱딱하거든요. 그럼 그걸 쌀 때 약간 똥꼬가 찢어져요. 세하게. 그러면 그게 이제 아물면서 간지럽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긁어요. 근데 그때 또 자칫 잘못하면 또 좀 변이 묻어 나올 수 있고 또 긁은 날 그 냄새를 또 맡아봐요. 그럼 또 부모님들이 막 야 뭐 이러면 나 뭐하는 거야
그럼 또 아니, 근데 나름 또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변비가 있는지 꼭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아이 이렇게 미세하게 약간 이제 찢어진 부분이 있는지, 고개 아물면서 간지러운지도 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변비가 네. 몇 번씩 이제 있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그럼 그 아이가 그거를 만약에 변을 잘 봤을 때 칭찬받고 싶어갖고 이렇게 꺼내놓는 심리도 있을 수 있나요? 네. 네. 나 이렇게 쌌어. 뭐 이렇게. 내 응가야. 뭐 이러면서. 네. 아 근데 변 중요하죠. 중요하죠. 먹는 것만큼 잘 대변을 보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제가 네. 어렸을 때 라디오 생방송을 이제 하는데 일주일 동안 변을 못 본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그냥 그래서 라디오에 얘기했더니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거기에다가 면봉으로 이렇게 뭐 기름을 이렇게 해갖고 뭐 네. 해라 뭐 똥꼬에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네.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나오는데 뭐 진짜 뭐 가래떡 뽑듯이 그냥 우와 나오는데 막 옆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와이프 우와 잔치가 벌어졌던 기억이 나요. 네. 진짜 중요하죠. 그럼요. 양혜정 씨. 양혜정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가는 아들이 유치원에서 누가 때렸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철렁하는데 이게 진짠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인형이 자기를 때렸다고 어디까지입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라고. 이거는 진짜 부모님들이 네. 예민한 문제죠. 그럼요. 꼼돌이가 나 때렸죠. 이렇게. 이건 너무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위를 밝히기 이전에 그러니까 진위에 상관없이 일단 아이가 이렇게 보고를 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일단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건성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 설사 나중에 때린 일이 없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전에는 좀 그렇게 아주 이렇게 진지하게 아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은 때린 일이 없었어요. 이게 반복이 되면 너 맨날 그러잖아 이러면서 건성으로 넘기기도 해요. 근데 그중에 어떨 때 한 번은 진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누가 괴롭혀 누가 날 때렸어 할 때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이전에 일단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이와 꼭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봐야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를 가는 아이라고 하니까 아주 어리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 때렸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정말 때렸는지 확인해보고 중요하죠. 그런 게 아니라는 전제하에서는 어떤 아이들은 좁은 공간에서 지나가다 누가 툭 치면 때렸다고 생각을 해요. 인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들 성향에 따라 신나서 좋아하면서 사람 막 때리는 사람 있잖아. 맞아. 근데 네. 걔는 때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또 그게 어떨 때 약간 강도가 자기가 느끼기에는 세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그거를 꼭 물어봐요. 너 왜 나 때려? 근데 상대는 때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던 경우도 있어요. 그럼 상대방 걔도 아이니까 언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널 언제 때렸어? 그럼 이제 너 때렸잖아. 내가 언제? 커져. 너 아까 나 때렸잖아. 그냥 지나가다 부딪힌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럼 사과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긴 맞잖아요. 네. 네, 어쨌든 본의 아니지만 그래도 부딪히면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네,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뭘 사과? 넌 전에 지난번에 부딪힌 적 없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좀 억울하고 속상하니까 집에 와서 애들이 맨날 날 때려. 이러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요거 상황을 잘 얘기를 해주시고 상대방이 이제 의도가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실수로 부딪힌 거면 이제 얘기를 하고 야야 조심히 좀 다녀 이렇게 하고 잘 넘어가라고도 좀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누가 때린 거라면 정말 잘 차근차근 아이랑 얘기를 해보시고 이 문제를 잘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도움을 드리고 선생님과 상의도 하시고 정말 이 좋은 얘기 와중에 선우권 님께서 머리 숱은 어떻게 하면 박사님처럼 많아질까요? 너무 부럽습니다라고 네. 이 좋은 말씀 와중에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 자, 무엇보다 중요한 비결입니다. 네. 머리 숱이 많으신 네. 비결. 네. 밤에 야한 생각을 많이 하면. 네. 에이, 그러신다. 이게 네. 너무 오래된 유머인가요? 워낙에 타고나신 머리 숱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옛날 저 사진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옛날부터 그냥 머리 숱이 와 엄청 많으셨어요. 네. 이것도 이거는 커트를 한 옛날 사진이네요. 옛날 새로운 헤어스타일. 네. 원래 숱이 많으셨네요. 예. 아니 제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거 할 때 SBS에서 그때는 단발머리였었어요. 그렇게 언제나 이 사자머리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완전히 지금 저 트레이드마크가 되셨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머리를 못 바꾸겠다니까요. 네. 아니 근데
세팅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보통 한 1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머리가 어중간하면 머리를 묶지도 못하겠고 올리지도 못하겠는데 머리가 길면 차라리 더울 때는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할 때 머리 잘 올리고 있거든요. 묶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를 좀 기른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에 나올 때 그냥 좀 또 이렇게 풀어헤치고 막 나올 수는 없으니까 머리를 좀 이렇게 하고 왔더니 이제 이게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가지고요. 아니 볼 때마다 네. 너무 똑같으신 머리니까 네. 저는 이게 안에 짧은 머리에다가 이게 헬멧처럼 쓰시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에 가면 딱 벗어놓고 나올 때 끼고 나옵니다. 네, 아이 들켰네요. 네. 아니 선생님도 이제 어린 아이들을 많이 봐오시지만 선생님 어린 시절이 너무 궁금해요. 너무 귀엽죠? 사진 나오는데. 오 귀여워. 어떤 아이셨어요? 선생님. 저는 부모님들이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얘기했었을 거 아니에요. 키우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요? 네, 저는 우리 보통 기질 그러잖아요. 근데 기질이 difficult temperament라고 하죠. 좀 까다로운 기질이었고요. 근데 이제 까다로운 기질이라고 해서 성격이 까다롭진 않습니다. 저는 뭐 나름 자칭, 예, 예, 예. 더하기 타칭 성격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제가 32주 만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출생 당시에 체중이 1900g. 안 믿기죠. 지금을 보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4.5로 태어나서 4.5kg. 그러시군요. 근데 저는 1900g으로 태어나가지고요. 그 당시에 얘가 좀 잘 건강하게 잘 생존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제가 또 태균 씨보다 훨씬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 네. 네. 내 누나. 네. 그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1900g이면 뭐 아이 건강하게 살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집으로 이제 와서 네. 한 2년 동안 매일 울었대요. 네, 밤이 되면. 근데 아마 배가 좀 아파서 울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신생아 콜릭이라서 애들이 배가 좀 아픈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밤 9시면 되면 시계예요. 딱 울기 시작한대요. 이유 없이. 어머머. 악을 쓰고. 거의 밤새. 매일. 아니 물론 전 들은 얘기입니다. 뭐 제가 그걸 기억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어머니가 언제나 이렇게 등에 업고 주무셨대요. 어머머. 네, 근데 보통 뭐 손 탄다 그러는데 저는 손을 타는 아이는 아니고요. 내려놓으면 울었대요. 울고. 네,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이제 달고 이렇게 주무신 거죠. 네. 네. 울면은 막 그 차에 내려가고 차에 내려가고 밤에도 막 어디. 네, 막 그 돌아다니 요즘 그러시더라고요. 자면 데리고 오라고 네, 네. 이런 분들 많은데. 네. 근데 정말 감사한 게. 그 당시 이제 물론 주택이었지만 네. 그래도 동네 분들이 제가 딱 울면 9시인가 보다 그러셨대요. 알람처럼 저 집 딸 우는 거 보니까 9시인가 보다. 아, 9시 됐구나. 네, 그래서 고마운 분들 많아요. 네, 키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와. 어릴 때는 잘 안 먹었어요, 제가. 아. 다들 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언제부터 네. 집밥이 맛있어지기 시작하셨어요? 중학교 가서부터 맛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친한 친구들이 지금 이제 만나면 깜짝 놀래요. 저는 중학교 때 한 35cm 컸거든요. 초등학교 때 정말 땅에 붙어 다녔습니다. 와. 근데 잘 드시기 시작하면서 키가 확 크셨구나. 네, 35kg 컸고요. 이건 말해도 되나? 가수 이선희 씨가 네. 저랑 엄청 친한 친구예요. 아, 진짜요? 네, 중학교 동창. 오, 네,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선희와 제가 키가 비슷했거든요. 그때 중학교 딱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 네, 들어갔을 때는. 지금은 제가 훨씬 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먹은 그 잘 드셔가지고 네, 그래서 35cm가 커서 초등학교 친구들이 저 보면 너 이렇게 커, 너 이렇게 원래 컸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잘 먹는 게 중요하다는 네,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황정인님께서 이제 올해 중학생이 되는 딸인데 딱 방을 안 치워도 너무 안 치우고. 치워준다고 하면 자기가 치운다고 화를 그렇게 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자기만의 공간의 규칙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안에. 치워준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할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치열 씨는 방 깨끗하게 치우고 사세요? 엄청 잘 치워요. 아 그러시구나. 네. 저는 네. 약간 딱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이렇게 탁탁탁탁. 네. 그 규칙이 있죠. 딱.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청소부터 합니다. 와. 네. 그런 스타일. 결혼하기 힘들겠다. 이야 이거. 야, 이거. 새로운 고민거리네. 선생님 고민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배우자가 되실 분한테 강요만 안 하시면 되죠. 치워주면 아, 다 일어나서 새벽에 탁탁탁탁 치우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제가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좋지. 그럼 결혼할 수 있겠다. 왜냐면 하면서 저는 이제 집에서는 이제 약간 좀 덜 입고 있는데 아침 운동 겸 하는 거라서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황정희 씨 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두세요. 그래, 그냥 해야 돼. 아, 근데 원칙이 있어요. 자기 방은 그렇다고 치는데요. 네.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어질러진 거는 치우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네. 네. 자기 방은 이 공간은 네. 내가 알아서 인정해 줄게. 그 대신 이제 막 거실이라든 이런 데는 어지른 건 치러 와라. 네. 네, 같이 쓰는 공간은 네. 공동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 네. 알아서 하세요. 자기 방이니까요. 시간이 너무 금방 가갖고 빨리 광고를 갑니다. 들어야 되겠습니다. 광고 함께 할게요. Here we go. Here we go. 아, 선생님을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이 왔는데 1000분의 1도 소개를 못했어요. 모자라요 시간이. 와, 네. 최하연 씨 너무 어려워요. 아이 키우는 게 아들 둘 때문에 하루에 몇 번 욱하는데 오늘 이야기로 위로가 좀 됩니다 하시네요. 박동철님께서 박사님 정말 너무 좋아요. 무리인 거 알지만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이것도 힘드시면은 분기에 한 번이라도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초대해 주시면 아니, 시간 오겠습니다. 되실 때 그냥 저한테 네. 전화를 주세요. 네. 네. 언제쯤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비워놓을게요. 네. 아우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죠. 오늘 너무 즐겁습니다. 저랑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 0660님 대전에서 하셨던 육아특강 맘속 강연 다녀왔었는데요. 현장에서 포옹해 주셔서 정말 응원 많이 받았습니다. 엄마들의 육아 대통령 오은영 박사님 사랑합니다 하셨네요. 네. 저 그런 것 같아요. 열 마디의 말보다 한 번 그냥 꼭 안아주는 것도 큰 위로가 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나 뵙는 토크 콘서트 네 당당당. 근데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어도 여러분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합니다라는 네, 그런 의미인데요. 당당하게 사시라고. 네,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자는 얘기인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모두 제가 초대합니다. 오. 네, 그래서 혼자 오시면 또 심심하시니까 같이 오시라고 제가 한 분당 두 분이 올 수 있게. 아, 티켓을 네, 주신다는 네, 거예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오. 네.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대박. 갑자기 대박. 아니 이거는 얘기도 미리 안 하신 얘기예요. 네. 오은영. 오은영. 와. 네. 야, 그러면 지역에서 야. 어디 릴렉스. 지방에서 오신 분들 계시니까 거기서 네. 가까운 선생님 공연장으로 네. 가시면 되겠네요. 네. 야. 멋쟁이 쌤. 역시 멋있으십니다. 예. 저도 시간 되면 꼭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더 모실게요, 네. 쌤. 네. 건강하시고 LA 잘 다녀오시고요.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공연도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네, 많이 위로하고 오겠습니다. 네. 네. 날마다 당당당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 보내드리시면서 신청곡을 선생님이 하셨어요. 네. 직접 소개해주고 가세요. 네, 저는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러.